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과 함께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과 ETF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백신 접종과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또한번 경신을 했고요. 다우는 0.35% 상승했고, S&P 500은 0.28%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러셀 2000도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서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5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0.7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이 0.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유틸리티가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조사 연구 및 컨설팅 업체인 에퀴펙스로 7.84%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르선 오일,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엣시,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 통신 서비스 업체인 AT&T,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종합에너지 업체인 엑슨모빌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도 확인할 텐데요.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자동차 부품 유통 업체인 오토존입니다. 5.2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주택 건설 업체인 레나와 DR 호튼, 주택 자재 및 가구 업체인 레젯 앤 플랫, 또 주택 건설 업체인 폴트그룹,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와 센터포인트 에너지, 생활용품 업체인 누웰 브랜즈, 케이블 방송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빅6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인데요. 오늘도 대부분 종목 장세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오늘 0.51% 상승했는데요. 아이폰 12 시리즈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목표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무선 핸드폰인 에어팟 맥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8% 상승했고요.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오늘 0.61% 상승했는데요. 리드햄이 동사의 높은 구매 전환율이 광고 사업 부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은 오늘 특별한 개별 이슈 없이 0.32% 하락했고, 페이스북은 오늘 0.76% 하락했습니다. 구겐하임이 동사의 전자상거래 및 광고 사업 부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냈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역시 테슬라는 이슈 종목 중에 하나죠. 1.26% 상승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한번더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50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증자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장전 시장과 정규장 시장에서 한때 4% 가까이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이 0.08%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23% 상승했습니다. 아마존.com은 0.01% 하락했고 알파벳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0.12%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업체인 에퀴팩스는 오늘 7.84%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FX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와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바클레이즈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200에서 $2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고요.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오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로토전입니다. 전일 대비 5.29% 하락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ZO입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9%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30.1%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오늘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2.9%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고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되고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람들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에 동종업체인 오레일리 오토모티브가 오늘 1.92% 하락했고요. 어드밴스드 오토파츠 역시 0.5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패션 스타일링 업체입니다. 스티치픽스가 전일 대비 39.24%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FIX이고요. 전일 특징주에서도 마감 후 이슈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저께죠. 장 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가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활성 고객 수가 380만 명으로 10.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또한 상회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마감 후 시장에서 33.55% 상승했었는데 오늘 39.24%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주택건설업체인 톨브라더스는 오늘 7.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OL이고요. 역시 전일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도 9.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주택건설 경기는 현재 미국에서 좋은 상황인데요. 2021 회계연도 1분기 주택공급 수량과 주택가격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3.72%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된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동종업체인 레나가 5% 넘게 하락했고요. 디아로튼이 4% 그리고 홀트그룹이 3.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약업체인 화이저 3.1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PFE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습니다.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또한 FDA에 제공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FDA의 긴급사용 승인 권고사항을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놀로지도 1.92% 상승했고요. 오늘 모더나가 6.48%, 그리고 애스트라제네카도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를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존슨앤존슨도 오늘 1.7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도 1.0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를 대표하는 ETF 중에 오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ETF는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오늘 1.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009개의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0년 5월 22일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533억 달러에 이릅니다. 2009개의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시어스 엔터테인먼트이고요. 0.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도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대표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를 보면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이고요. 오늘 1.49%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XLE에 대한 소개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이 ETF는 S&P500에 속한 27개의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38억 달러에 이릅니다. 지난주보다 한 10억 달러 정도 자산 규모가 늘었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쉐브론입니다. 22.7%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는 애프터마켓에서 0.3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ETF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 S&P 바이오테크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BI이고요. 오늘 1.9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40개의 생물제약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6년 1월 31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71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크투러스 테라퓨틱스 홀딩스라는 회사이고요.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ETF도 마감 후에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주요 종목 3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게임스탑이 정비장 시장에서는 3.61% 상승했지만 장 마감 후에 17.2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ME이고요.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6%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고 EPS는 8.2%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24.6% 감소하면서 역시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6.5%로 4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파이어아이가 오늘 정규장에서는 0.71% 상승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7.22%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EYE이고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특정 국가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객사 보안 상태 점검을 위해서 마련해둔 해킹 도구를 도난당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FB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2주 이상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추위가 오늘 정규시장에서는 5.84%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 1.2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CHWY이고요. 52주 신고가를 오늘 정규시장에서 경신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는 60% 개선되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분기에 활성 고객수가 1,778만 8천명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활성 고객 1인당 매출은 363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4분기 가이던스도 역시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올해 주가가 160% 이상, 160%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은 차익 매물이 소폭 출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